저는 이제 해외 일자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이제 중국의 베이징에서 13년 동안 그 우리 산업인력공단 프로젝트를 한 1,5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1,200명 정도를 중국에 이제 취업을 시켰어요. 제가 우리 한국 인력들을. 그래서 이제 물론 중국 방방곡곡 많이 돌아다니고 했지만 그 이제 저희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아, 네. 네. 하여튼 제가 일본, 뭐 베트남, 중국 우리 해외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보면 지금 현황 과제는 물론 중국은 이제 뭐 비자 관련 정책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요. 근데 사실은 그 비자는 그 기업이 해결할 문제지 우리 정부가 너무 비자에 대해서 그 나간 저 우리 이제 젊은 인력에 대해서 그걸 너무 컨트롤을 하니까 비자를 제출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왔다 갔다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이 많거든요.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가까워서 뭐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비자에 대한 정책만 빼주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우리가 3D 노동 인력이라고 우리 추출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그래서 일본 가서 참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이런 우리 젊은 인력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일본에 관련된 우리 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인력을 많이 갑니다. 그래서 일본어 10개월 배우고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코딩하는 거 배우고 해서 가는데 사실은 이제 용역 일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본 애들이 좀 사실 소프트웨어를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체 인력으로 많이 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너무 성과화 시켜서 그 젊은 청 가서 이제 돌아오는 통계도 많이 있거든요. 돌아오는 많이 리턴을 합니다. 얼마 안 돼서 사실 갔다 와서 여기 재취업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되고요. 돌아와서 그래서 이 젊은 청춘 인생들이 요 1년의 과정 1년 정도 내에서 참 다음 과제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아마 또 통찰을 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요.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청춘들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고급 일자리가 많이 마련이 돼서 나가야 되지 이거 나가는데 사실 창피하거든요. 그런 거. 고맙습니다. 네. 예. 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노동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게 사실이죠.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. 국회의원들을 평가를 했는데 그 법안을 누가 몇 건 제출했고 몇 건 통과시켰냐 이게 그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코미디가 벌어지냐면요. 국회의원들이 너도 날도 할 것 없이 법안을 계속 만들어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. 국회의원 평가를 그 법률 안으로 하니까 안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누가 국민에게 유익한 법안을 하나를 만들어도 유익한 법안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일본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 두 글자만 바뀌어서 그런 거 한 30개 찾아서 하면 30건이 법안 대표 발의가 되는 거예요.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제소관이거든요. 여기도 지금 해외 일자리를 몇 명 만들었냐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숫자만 만들기 급급한 거예요. 이게 참 신기한 게요. 대한민국에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. 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회사에서 안 써주고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안 가는 겁니다. 안성에 지금 기업체들이요 사람을 먹고 해서 난립니다. 제가 그 코스맥스라는 우리나라 넘버2 회사가 있는데 이경수 회장님이 저랑 친목회원이고 참 훌륭한 분이에요. 그래서 저랑 이제 친목회니까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모여서 식사하다가 그 공장을 더 진단해서 아 이왕이면 우리 안성에 좀 해달라 그래서 아니 안성에 와가지고 한 5,000평 사는 걸로다가 됐는데 나중에 만났는데 아 김 의원님 죄송합니다 안성으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왜 땅까지 사신다 그러더니 왜 뭐가 문제가 있냐고 제가 불편한 거 있습니다 도와드리겠다 그러더니 이래 사람을 못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성에서.
이게 지금 현실입니다.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, 한국에서는 험한 일 안 해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요, 외국 가서는 또 해요. 작년에 저 일본을 갔더니 뭐 식당에서 뭐 젊은 애 하나가 뭐 일본 놈처럼 이렇게, 일본 놈이 아니지, 여기 좀 방송 나가니까 일본 사람처럼 뭐 무릎을 꿇고 끼우는데 한국 사람 비슷해가지고서, 아니 저기 혹시 한국 사람 아니요? 내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. 아저씨 사람아 어째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어요 했더니, 아 그냥 여기 그냥 취업해서 일본어 좀 배우려고 취업했어요 그랬더라고. 한국서 식당에서 서빙해려면 안 해요 그런 애들. 싱가포르 공항에 짐 들어다주는 저기 뭡니까 포터, 그 싱가포르에 내가 아는 분이 한미동맹재단에서 만났는데 그 한국의 젊은 애들이 그거 해가지고 창피해 죽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모 나라 골프장 가면 또 그 백 날려는 거, 왜 골프장에 오면 왜 백 날려가지고서 저 그 차에다가 실어주는 거, 이런 거를 한국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정도의 정신 자세면 한국의 취업 자리가 좀 세고 셌거든요. 지금 외국인 사람 아니면요, 뭐 막일은 얘기할 것 같고요. 안성에도 지금 인력공사 아침에 가보면요, 이게 한국인지 해외인지 몰라요. 한국 사람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습니다. 다 외국 사람들 4, 50명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저 일 나가는 사람은 일 나가고 아닌 사람은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고.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 산소에 풀 좀 뽑으려고 저 제 지역의 비서한테, 야 그 저 일하는 분 좀 두 분 좀 그 도저히 제가 바쁜데 어떻게 아버지 산소에 풀은 나고 그래서 뽑으려고 했더니 어쩐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사람 두 명이 와 있더라고요.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일자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진짜 소위 내 평생의 잡이 돼야지, 그야말로 다 용돈벌이식으로 나랏돈 이렇게 나눠준 거 가지고는 안 된다. 저는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그런 돈을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,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기를 차라리 잡는 어부들의 어망을 새 걸로다가 사주고 저 어선을 새 걸로 사줄 생각을 해야지, 그 고기도 못 잡는 어부들을 배에 태워가지고서 멀미 나게끔 저 하루 돌아다니고서 얼마 주고,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 안 해도 그냥 앉아있다가 주고, 이런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만 복지라는 것은 멀쩡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, 자력갱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는 게 맞고,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현실적으로다가 해결이 못되는 분, 몸이 아프신 분이나 장애가 있는 분이라던가 또 뭐 너무 연세가 드셔가지고서 자식은 없고 수입이 없는 분이라든가, 이런 것은 오히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책임을 지고, 멀쩡한 사람들은 지가 움직여서 자기가 꿈지력거려서 벌어먹고 살게끔 해야지,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그냥 퍼주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우선 국민 건강에도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국가 경제, 국가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